충남 지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당진과 서산 등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계속된 비에 예산 지역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무안천 예산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송석 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의 피해 현장은 충남방송에 접수된 현장 제보에서도 확인됩니다. 제보 영상에 담긴 우리 지역의 피해 상황 살펴봅니다. 지난해 충남도 콜센터에서 가장 많았던 민원은 로드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관리 주체가 달라 담당 기관 연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충남에 시간당 최대 7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로 북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토사가 밀려 주택을 덮치는가 하면 도로에는 구멍이 뚫리기도 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서산 부춘산 아래 위치한 주택입니다. 일부가 흙더미와 나뭇가지에 파묻혔습니다. 장대비로 약해진 산비탈 토사가 흘러내려 보일러실을 덮친 겁니다. 흙탕물은 창문을 뚫고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LPG 가스통도 넘어져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고 그 전에 회사 출근했다가 전화 연락받고 이제 일단 나와라 대피를 시키고 꼬마가 둘이 있었는데 그러고 와서 지금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도로도 뚫리고 잠겼습니다. 당진 탑동교차로 인근에선 아스팔트에 구멍이 나는 포트홀이 발생했습니다. 강한 비가 쏟아질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당진시가 임시보강에 나섰지만 몇 시간 뒤 또다시 내려앉아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아스콘들이 계속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오래되고 이러면 이제 응집력이 좀 떨어지고 약했던 데가 이제 좀 떨어져 나간다. 당진 버스터미널 주변 도로는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순간 쏟아진 장대비에 배수로가 넘치면서 도로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정미면에선 산비탈 토사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흘러내린 흙더미는 차로 하나를 거의 다 막아섰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 비켜가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산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정전으로 신호등이 고장나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침수와 배수로 범람, 나무 쓰러짐 등 3일 오후 기준 피해 신고는 당진이 42건, 서산이 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예산 지역에서는 터미널과 시장이 한때 물에 잠겼습니다. 또 무한천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일부 저수지는 넘칠 위기에 놓이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예산에는 3일 오전 8시부터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폭우로 하천 물이 불어나면서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3일 오후 5시 10분 예산 무안천 예산대교의 수위가 5m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예산 지역 곳곳이 말 그대로 물바다가 되면서 몸살을 앓았는데요. 예산군은 하천과 저수지 주변 주민들에게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산문화원에서 쌍송약국까지 도로가 침수돼 한때 차량 통행이 금지됐다가 현재는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문화원 앞의 전세버스를 이용해 윤봉길 체육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신림원에선 수천리 저수지가 범람 직전에 놓여 주민들이 예산 전자공고 체육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또 대수면에서도 송석 저수지가 위험 수위에 다다르면서 인근 장봉리와 송성리 주민들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학교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수요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하천과 저수지 주변 주민분들께서는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네, 장마로 인한 우리 지역 비 피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충남방송으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지역 곳곳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진 지역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 장재광님이 드론으로 촬영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3일 오전 당진 채운동에 있는 당진천의 모습입니다. 차량들이 달리는 도로 아래로 길게 뻗어있는 하천이 온통 누렇게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폭우로 물이 불어난 때문에 하천 수위도 제법 높아져 있는 모습인데요. 왼쪽에 탑동 초등학교를 지나서 양쪽 아파트 단지들도 늘어서 있는데 하천이 범람할 경우 인근 학교, 주택가 또 상가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금영님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홍성 읍내에 있는 홍성천의 모습인데요. 이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도 지금 물에 잠기는 모습이고요. 연결 다리 그리고 하상 주차장까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홍성군은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강가에 주차된 차를 이동시켰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윤주부님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유속이 굉장히 빨라 보이는데요. 천안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원성천의 모습입니다.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물살이 거세게 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천을 가득 메운 물이 빠르게 흐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제보가 우리 지역의 상황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피해 상황을 알리고 싶다면 카카오톡에서 제보 25를 검색하시고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면 충남방송 헬로TV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도의 민원 창구인 120 콜센터에서 가장 많이 상담한 주제는 로드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가 지난해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로드킬 관련 상담이 1,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긴급한 정도나 도로 종류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달라 담당 기관 연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도는 로드킬 응대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를 올릴 예정입니다. 또 전국에서 처음 시행 중인 내비게이션 바로 신고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충남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일부터 이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을 했지만 제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건물이나 토지 등입니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되는데요. 인구 50만 명 이상인 천안시의 동지역은 제외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기 절차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소형 어선도 위치 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2톤 이상 어선과 18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운항하는 동력 수상 레저 기구만 위치 발신 장치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서 6월 중국인들이 태안 해안으로 밀입국할 당시 해군과 해경은 선박과 레저보트를 구분하지 못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밀입국을 방지하고 긴급 상황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예산뉴스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예산군의회가 강선구 의원에게 내린 중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6월 24일 피고가 2019년 3월 26일 원고에게 한 15일의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소란을 피며 회의장을 나간 행위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방의회 심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발언, 토론, 표결 등 지방의원 직무 권한을 15일 동안 금지할 정도로 품위 손상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출석 정지 기간에 비회기를 포함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도 회기로 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반해 위법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의회가 항소하지 않아 재판은 1심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11일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승구 의장이 강 의원이 의정 토론회 이권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그는 갖고 있던 물병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군의회는 같은 달 19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선구 징계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붙여 찬성 8표와 반대 2표로 출석 정지 15일을 의결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4월 18일 대전지방법원에 징계결의 취소 청구해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소장에서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렴 의무 등에 위반될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물병 등은 의장이 사실 확인 없이 신청인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부당한 발언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5월 8일 징계 집행 정지를 인용한 데 이어 이번에도 강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군의회는 우리 측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330만 원을 지급했다며 강 의원은 아직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 씨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가 냈던 당진시 노인복지관과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을 3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복지관은 오는 16일까지 15인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축소해 운영하고 17일부터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복지관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 시 발열 확인, 입실 전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태안수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이 남면 당암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매장은 지상 1층 규모로 수산물과 가공품 천여 종류를 판매하며 푸드코트와 수산물 보관 창고 등을 갖췄습니다. 태안구는 올해 이 매장에서 매출 50억 원 이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지난해 개장한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에 있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당진시의회 최창용 의장이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최 의장은 현장에서 경기도 평택시에 빼앗긴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가 당진 땅이라고 호소했는데요. 당진시의회는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0일까지 시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회에 참가할 15개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비대면 수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해외 현지를 연결하는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중국과 아세안 지역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하게 되며 희망하는 기업은 도 온라인 수출 지원 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공유 누리를 통해 예산 지역 주차장과 회의실, 체육시설 사용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공유 누리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공공자원 개발 공유 서비스 통합 포털인데요. 그동안에는 시설 이용을 위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문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군이 수돗물 유충과 관련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현재 운영 중인 배수지 11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충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초미세 방충망 등 방충시설도 설치됐습니다. 홍성 지역은 유충이 발생했다고 알려진 활성탄 여과지는 사용하지 않는 표준 정수 처리 방식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천 자연산 전어 꽃게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서천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천에선 2001년부터 해마다 9월 중순 홍원항 일대에서 지역 특산물인 전어와 꽃게 판촉을 위해 축제를 열어왔습니다. 올해는 다음 달 12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